일가 친척 7명 가운데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해 펜션 참사. 해당 펜션은 냉동공장 일부를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불법 업소입니다. 숙박 영업을 하려면 숙박업 용도 변경은 물론 위생 소방 점검, 화재보험 가입 등이 필요하지만 모두 무시된 겁니다. 사고가 난 펜션은 지난 2011년부터 불법 숙박 영업을 시작했지만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관련 단속에서는 단 한 차례도 적발해내지 못했습니다. 숙박 앱 등록은 물론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도 버젓이 마련해 놓은 터라 여행객들로선 불법 영업을 알 길이 없었고 지난해 10월 이뤄진 보건복지부 점검 등에선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재작년부터 실시된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선 불법 용도 변경 등이 적발됐지만 이번엔 동해 씨가 조치를 미뤘고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그 점검 결과가 통보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보돼 올 때마다 그런 절차를 일일이 다 밟기는 어려워서 그게 일괄적으로 통보된 이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후속. 또 비슷한 시기 펜션 업주가 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서 동해 씨가 현장 조사까지 벌였지만 정작 펜션의 불법 영업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을 했지만 뭐 저희들이 이제 뭐 이 어떤 조사의 권한의 어떤 한계 범위에서 사실 뭐 숙박시설로 영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이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펜션 주인의 불법 영업과 동해 씨의 무능함 속에 벌어진 동해 펜션 참사.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와 조치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기에 더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